바울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회심이죠. 바울의 회심. 그가 돌아섰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다음에 그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면 변화시킨다, 또는 변화되어야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시키는 것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뭐 등등의 이런 말들을 쭉 해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만일에 변화가 되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아직 내 자신이나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일이 없다, 내지는 부족하다 하면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요, 맨 앞쪽 부분, 앞쪽 부분과 뒷부분인데, 앞부분은 변화된 바울이 남들을 변화시킬 때 거의 광신자 수준의 성도가 되어서 제일 첫 번째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남들을 변화시키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했을 때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되었다,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앞쪽을 먼저 보게 되면은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제 이것은 그 앞쪽 부분에 있는 거에 뒷부분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너무 강한 빛이 바울에게 비춰졌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가 회심을 할 때, 그래서 앞을 못 봤어요. 3일 동안 완전히 먹는 것, 또 마시는 것을 다 폐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안수하고 눈에서 비늘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그가 다시 먹고 힘을 얻게 되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는 정신을 차렸다, 이제는 더 이상 금식하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앞을 못 봐서 누군가에게 이끌려가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했습니다. 다메섹에 이제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잡으려 갔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회심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바뀌어진 다음에 제자들과 라고 했을 때에는 열두 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뀌죠. 이제 사람이 변화가 되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주위에는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주위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복음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주위에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이 때때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공동체가 달라진 겁니다. 이전에는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기가 등등해서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려고 하는 그 그룹에 속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그 그룹, 그들이 그렇게 증오하던 예수를 믿는 그룹에 속해서 다메섹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은 즉시로라 그랬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각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꽉 차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예수 전파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이게 이제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다 보고 일어나서 정신 차린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있다가 가갖고서 복음 전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반응이 어떤가?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당연하지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이 이름은 예수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온 사람이다.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었더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온 그 사람이 아니야. 근데 바로 그 사람을 지금 전파하고 있어.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사람들이 다 놀라 말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될 테니까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었습니다. 반응이 있게 되니까 더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쉬지 않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거의 광신자가 된 것이죠. 광신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김태천 씨라고 김태천 씨라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그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정말 한국에서 1인자였습니다. 이 주먹세계. 근데 그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에 손을 다 씻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그 어둠의 세계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예 그냥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면 몰라도 나 예수 믿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이 다시 옛날에 그 나쁜 짓을 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나니까 아예 처음에부터 그렇게 하지 말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한 거예요. 저 변화가 진정한 변화였던가 아니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가. 뭐 이유는 모릅니다. 저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그게 남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평생토록 한번 예수 믿기 딱 시작을 해가지고서 끝까지 경주를 마칠 때까지 변함없이 그 변화된 모습으로 더 변화되면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다는 거죠. 한번 변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디를 찾아봐도 후회를 했다든지 후퇴를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뭐 배교를 했다든지 그 길을 떠났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본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동안에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끝까지 변화된 상태로 더 깊은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바울을 변화시킨 게 뭐냐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유대교의 정말 수장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 믿을 사람 가능성 넘버원 투 쓰리 할 때 저 아래 꽁찌 중에 하나일 텐데 그 불가능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확 변했나 그리고 확 변한 채로 계속 끝까지 갔었나 좀 부럽기도 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는가.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변화시켰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였나. 그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뒷부분은 변한 자로서 남들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갈 때 고난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원래 그전에 속했던 자들 그들이 사울과 함께 한 길을 걸어가다가 사울이 변화가 된 다음에 이제는 단순히 아 저거 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공모를 한 거죠.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이제 힘을 합치고 머리를 합치고 하여튼 계획을 짜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종교성이 잘못 들어가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건 예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했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결국 스데반을 죽였고 그 전에 예수를 죽였고 이제는 스데반까지도 스데반을 죽였던 그 손으로 자기의 동료였던 사울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울은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지금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충되는 게 여기 나옵니다. 복음의 진보는 항상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항상 거기서 가장 순수하고
힘있게 이어지는 것을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24절에 보니까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사울이 똑똑한 사람이고 또 뭐 이렇게 커넥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지금 공모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냥 너 이거 죽어 뭐 죽어봐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성문까지 지키는 거 뭐예요? 도망가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너는 도가내든 쥐다 그러면서 툭툭툭툭 해서 정말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벌써 이제 제자가 생겼던 것 같아요. 밤이 됐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광주리는 뭐 물건 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사람을 담아놓고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야 참 이거 내려갈 동안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떨어질까 그거보다도 야 이거 참 복음 전하는 게 농담이 아니네.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렇게 크네. 야 이거 대단하네 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평생 그가 겪었던 복음의 여정에서 거의 매일 경험했던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디모데 그 믿음의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이 가는 곳에는 고난이 따른 것이다.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거기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거의 유언조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바울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런 것은 자기 몸에 있던 가시와 같이 그 질병이 있었는데 세 번이나 간구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갖고서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외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짊어질 십자가이다 라고 생각해서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든 나오든 할렐루야 어디 가든 찬송하고 어디 가든 복음 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끝까지 순교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 반전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나이 들어서는 좋게 리타이어 한 다음에 정말 좋은 정원에 꽃 가꾸면서 좀 살고 좋은 공기 마시다가 이런 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순교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 유대교 안에서도 정말 총망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다 포기하고 이제 뭐 이렇게 바보처럼, 바보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바보처럼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거는 다 뒤로 하고 그 복음이 뭐라고 자기를 변화시켜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을 즐겨합니까? 왜 고생을 안 했겠어요? 아프면 아픈 거지. 주님의 은혜로 그걸 잘 이겨나가는 거지. 바울은 그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느끼지도 못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힘든 거 다 아시고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며 참으신 거죠. 차이점이 있다면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이 와도 그를 흔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는 정말 변화예요. 원수 마귀는 분명히 순간순간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 전파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뭐 가시도 놓았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방해를 했겠죠. 찔리면 아프고 눈물 나면 울고 배고프면 그냥 또 참아내고 그러면서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왜 그래요? 변화가 정말이니까.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생각의 구조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내 바깥에 있었던 그것이 나에게 들어온 거죠. 그게 뭡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그 무엇은 원래 내 거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와서 나를 강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변화가 됐다는 것은요, 이전의 것을 포기하고 또는 이전의 것을 다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은 사실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것으로 나를 옷 입히고 무장시켰다는 거죠. 그럼 그 새로운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건 딱 하나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참 고르실 때 정말 최고의 사람을 고르셨어요.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최고 잘 알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도통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하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도통했던 그 사람이, 아, 글쎄, 가만히 보니까 예수란 사람이 하나 오는데 그것도 시골에서 어디서 온 청년이 뭐 쪼무라기 하나 데리고 뭐 몇 명 데리고서 쭉쭉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반감을 갖게끔 하는 것은 그 소리가 탁 들리고 마음에 불편하게끔 만든 거예요. 네가 메시아야? 왜냐하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성경에 도통하니까,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맨 처음서부터 메시아 오신다, 오실 메시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약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와 지금 저 청년 예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도 이미 죽였고 스데반도 죽였고 이제 이 도를 따르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더 상당히 그 안타깝고, 이전에 회개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 몇 마디 안 하는데도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몇 마디 안 하는데,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을 선언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거를 믿냐는 거죠.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올라 막 많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막 예루살렘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지금 막 여러 가지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240km를 갖고 다메섹에 가가지고서 지금 잡아 죽이려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메시아가 아닌 가짜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은 자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청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게 막 끌어오르는 것이죠, 종교성 때문에. 그런데요,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결정적인 변화. 그것은 뭐냐 하면, 물론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100%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 메시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보니까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제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 같은 것을 보면 알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무릎을 친 거죠. 와, 내가 지금까지 이거 헛믿었네. 구약 성경에서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죽여버렸네.
아니 스데반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속에 분명하게 구약 성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연결시킨 사람이 됐어요. 이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는데요. 다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교회의 그 관계에 대해서요. 아주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구약 맨 처음서부터 에베소서에서 봤잖아요. 창조전에 기뻐진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그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거를요. 그 누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제대로 구약 성경을 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그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선언이 바울을 근본적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 간단한 것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변화가 된 것이죠.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장 20절 보게 되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게 아까 바울이 한 거잖아요. 즉시로 이 전파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게 되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다른 말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여기에. 다른 거 더 있습니까? 없어요. 메시아인 것을 전달했다. 또 22절에 사람들이 막 반응이 있으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헬라 말입니다. 헬라 말. 헬라 말로 이 히브리 말을 번역한 건데 히브리 말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히브리 말,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헬라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은 크리스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가도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저기 가도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던 메시아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이 간단한 복음, 복음이 원래 이렇게 간단하다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원래 그 뒤로 가고 보게 되면 정말 깊고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 전에 일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창조 후까지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것을 대표적으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메시아 되신 분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히 생각하시고 가장 사랑을 많이 담아 이 땅을 향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확한, 아주 정확한, 아주 정확한 메시지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 계신 분들 가운데 세 종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세 종류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교인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출석하시는 분 등록하고. 근데 그 가운데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마음속에 그 복음을 담아 자연스럽게 나로부터 그리스도가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린 거죠. 그런데요, 맨 처음에 신앙을 어떻게 출발했느냐, 이게 기초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되어도 성도가 되어도 그 다음에
제자가 되어도 이게 쭉쭉 이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성장 또는 성숙하는 거 아닙니까? 더 신앙인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뿌리는 같아요. 나무가 커진다 그래서 뿌리가 뭐 근본적으로 다른 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가 더 든든해지고 더 넓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에서 더 이게 커지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신앙이 봐도 똑같은 거죠. 씨앗이 무엇으로 심어졌는가? 왜냐하면 복음 외에 복음이 많습니다. 앞에 무엇인가 붙여져 있는 복음이 많아요. 복음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이 시대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마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는 이 시대의 어떤 감각을 복음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한국엔 더 하고요. 이제는 뭐 이 교회에 대해서 사회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크레딧 별로 안 줍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었을 때랑 지금은 하늘하고 땅 차이에요. 하늘하고 땅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엊그저께 한국에서부터 제자가 전화를 줘갖고 이야기하는데 목회하는 제자인데 인천에서 그 한국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말 이걸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안 믿어져서. 근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 좋지만 그거 외의 것으로 대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러면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얻게 됩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뭐 그럴 때는요 그냥 발을 디딜 수가 있어요. 교회 문턱을 그냥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변화가 되어서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것도 복음에 입각해서 영적으로 변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분명히 믿고 그것 기초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경주를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자 그런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자가 되겠죠. 그런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여러분이 누구를 변화시키시려면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여러분을 향한 큰 소리가 되어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지금 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인가? 왜 조 목사는 맨날 십자가 복음, 피의 복음만을 이야기하는가? 왜 저 사람은 맨날 설교 때마다 복음 이야기를 하는가? 복음 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외에 우리를 살릴 게 없습니다. 우리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에 나는 진정 변화된 사람이 되어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믿어지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냥 이렇게 혼자 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묵상하다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가 어떻게 그 복음을 다 배웠겠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서 그냥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인치시는 것 딱지표 하나만 딱 붙여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확 잡고 계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결정과 나의 삶의 가치와 세계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꽉 잡고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그걸 끌려갈 때에 바로 성령께서 복음으로 인한 성숙된 사람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을 부러워하지 말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바울을 끝까지 복음으로 지켜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주여, 내 마음속에, 내 신앙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